이른 새벽,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한 소녀. 조깅하고 있던 남학생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옆으로 올라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남학생. 두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이올렛 마키와 시어도 핀치. 그날 이후 핀치는 바이올렛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Are you looking at Violet Market? Yep. 집으로 간 핀치는 바이올렛을 검색해보자 친언니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I want you to take time on this assignment. 수업 시간, 친구들이 바이올렛을 보고 비웃자 시선을 끄는 핀치. Okay. What just happened? That's so weird. 그런 모습을 보고 바이올렛은 가벼운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You will be doing this in teams of two. Can we choose our partners? 바이올렛에게 헤매보기라는 조별과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먼저 다가갔지만 I'm the last person you should be asking. 핀치는 생각나는 말들을 적어 벽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고 있는 바이올렛. 핀치는 바이올렛을 인스타그램에 언급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달라고 매력을 어필했죠. 바이올렛을 만난 핀치는 다짜고짜 조별과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설득하는데 My parents are calling Hudson to get me out of the project. So you need to find another partner. 다음 날 조별과제에서 빠지지 못한 바이올렛. 핀치는 집으로 가는 바이올렛을 보고 함께 조별과제를 하자며 또다시 설득하죠. But no cars. If you want to do this with me, you'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another way because I'm not getting in a car. 교통사고로 죽은 언니 때문에 차 타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던 바이올렛은 핀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미지의 장소로 가는데 That's it. 산 정상에 올라온 것처럼 아름다운 경치라고 말해주는 핀치. This is the lamest thing I think I've ever seen. 째려보기 대결도 하자며 귀여운 장난을 치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산책을 가자며 몰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핀치와 함께하다 보니 바이올렛도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에게 핀치가 문제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He freaked out last year and threw a chair at Romer like in the middle of class. He seriously fucked up. 사물함을 열어보자 돌멩이를 선물로 준 핀치. What is this? That's a reminder. That sooner or later, you're gonna have to get back into the world all by yourself. But I'm happy pushing you for now. 핀치는 친구들과 싸움으로 선생님의 상담을 받게 됐지만 자신의 어떠한 이야기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What's happening? Is this a knockoff? The Post-it? This is off-brand. Please leave now. 새벽 러닝을 하는 핀치, 뭔가 후련해 보입니다. 다음 날 마당에서 누군가 자고 있다는데. Wake up. 핀치는 보여주고 싶은 장소가 있다며 바이올렛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I swear not to drive faster than 30 miles per hour through town or 50 on the interstate. If at any time you want to stop, we stop. 불안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다 온 바이올렛은 언니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자 바이올렛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며 옆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는 핀치.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자그마한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 바이올렛은 롤러코스터를 타며 밝은 미소도 보였습니다. 예! Yeah! 오 마이 갓!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이올렛은 핀치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It's nice to have a friend again. Don't let that go to your head. 갑자기 차를 세우는 핀치, 그리고 두 사람은 첫 키스를 하게 됐죠. 신발을 나무에 걸면서 재미있어하고 들판에서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두 사람.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함께 보내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는 듯 멍하니 다른 곳만 바라보던 핀치.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바이올렛. That's just something you have to deal with if you want to be close with him, you know. Which makes me mad.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바이올렛의 집에 찾아온 핀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Could have taken a second to respond. I know. I had to take care of a couple of things. I just 화가 났지만 꽃다발을 보자 기분이 풀린 바이올렛. 바이올렛을 데리고 호수에 도착한 핀치. 핀치는 아빠의 가정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몸에 있는 상처를 궁금해하자 대화를 피해버렸죠. I'm going in search of the bottom. 블루홀로 인해 사람들이 실종된다는 호수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핀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자 찾으러 가는 바이올렛. 핀치가 죽은 줄 알고 걱정했던 바이올렛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Sometimes I have to go to places that make me feel like myself. I need to do things that remind me that I'm in control. My dad used to get in these dark moods. People don't like messy, right? 핀치의 트라우마를 알게 된 바이올렛은 핀치가 그랬던 것처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하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진한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정신을 잃고 잠에 들어버린 두 사람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지만 핀치의 부모님에게 실망만 시켜버렸죠. I'm sorry. Just go home. 집으로 돌아간 핀치는 감정을 적어놨던 종이들을 전부 떼어내버리고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핀치는 바이올렛의 상처를 치유하지만 정작 본인의 상처는 꽁꽁 숨기고 있던 핀치. I do. No, you don't. Let's go. You have no idea who he really is, do you? He's a freak. 다음 날 로모는 갑작스러운 폭력을 보이는 핀치에게 괴물이라고 부르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써버렸습니다. Stop! 집으로 돌아갔지만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 없던 핀치. 핀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이야기 모임에 나가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Does this work? It's better than the alternative. 그렇게 누나 케이트에게 찾아간 핀치, 그리고 핀치의 집으로 찾아간 바이올렛은 핀치의 흔적들을 보게 되었죠. Really remember dad that well? Are there any good memories you have of him? 아빠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두 부정적인 기억뿐이었고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을 학대하고 떠나버린 아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던 케이트. Someone could make him better, right? I don't know. Who cares? It is someone else's problem. Why are you asking me about dad?
You know I love you, right, Theo? 집으로 돌아간 핀치는 바이올렛을 마주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지만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바이올렛. This is on me. This isn't about you. You need to tell me what's wrong. You don't get it. Don't get it. I'm the freak. I'm fucked up. I need you to leave. 바이올렛은 핀치가 준 돌멩이를 놔두고 갔습니다. 다음 날 핀치에게 전화해 보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죠. I'm just sorry that I pushed. Just need you to come back. I found myself at the bridge. 언니를 잃어버리고 많이 혼란스러웠던 바이올렛은 다리 위에 서 있었지만 핀치가 구해준 덕분에 트라우마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Well, I'm glad Finch was there. 핀치가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이번엔 핀치를 구해주기로 결심한 바이올렛은 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호수로 찾아가 봤지만 핀치의 옷과 돌멩이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핀치를 그리워하고 있던 바이올렛은 노트에 표시되어 있는 장소로 찾아가 보자 핀치가 남기고 간 흔적을 볼 수 있었죠. (웃음) 트라우마로 인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핀치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던 바이올렛. And that's because of Finch. Because you taught me to wander, that you don't have to climb a mountain to stand on top of the world. Finch taught me that there's beauty in the most unexpected of places, and that there are bright places, even in dark times. And that if there isn't, you can be that bright place with infinite capacities. 자신의 상처는 숨겼지만 바이올렛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었던 핀치. 바이올렛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강에서 숨을 참으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깨어있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핀치는 행복했던 시간이 멈춰 있기를 바랬던 게 아닐까요? 누군가의 힘듦을 공감해주고 들어만 주어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새드 엔딩으로 끝났지만 잔잔하면서 행복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당황하고 계신 분들께 넷플릭스 영화 눈부신 세상 끝에서 너와 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리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